노예 폐지를 놓고 합동교단과의 불협화음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상규 목사와 총회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고신총회 수도권 5개 노회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 포럼이 엔데믹 시대의 교회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아프리카 음악대학 공연단 하나님의 북이 음악으로 펼치는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국내 정식 개봉에 앞서 구TV가 부산 부전교회에서 상영회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6.25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이 심호하는 주다산교회 앞에서 최근 여러 차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집회 신고자는 합동총회 충남노회 소속 이상규 목사였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남노회 해체 결정으로 인한 총회와 이 목사 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이 심호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주다산교회. 교회 바로 앞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란 제보에 시위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 시위가 진행되고 있진 않았지만 교회로부터 시위 사진과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장은 물러나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위 주최자는 합동총회 충남노회 소속 이상규 목사. 충남 노회 차원의 시위가 아닌 개인 시위였습니다. 이 목사는 주다산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지난 5월 28일에 이어 6월 4일에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는 이상규 목사가 속한 충남노회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내부 분쟁이 발단이 됐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청원서를 당시 총회장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가 됐습니다.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고 또 이상규에 대한 징계가 무효가 됐죠. 폐지됐다고 얘기했던 그 충남노회가 2020년 9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다 이겼어요. 이상규 목사에게 전달받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속회는 무효로 하고 이상규 목사가 속한 정기회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기회 측은 속회 측과 통합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불발되고 합동 107회 정기총회에서 충남노회는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이 목사는 합동총회가 대법원 판결대로 충남노회를 다시 정상화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회소송 대응 시행 대책이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 승소자는 모든 징계 혹은 결의 다 무효가 돼요. 노회도 적법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므로 안 했습니다. 총회장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죠. 이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회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충남노회는 두 분의 그 주도권 싸움에 의해서 분쟁이 시작됐잖아요. 윤익세 목사님과 네. 이상규 목사님 106회기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노병선 부총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노병선 부총회장님을 이제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총회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수습이 어렵다. 이 해체를 하고 속회와 정기회 측의 주도권 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자 해체 결정을 내렸다는 합동총회. 이 목사의 주장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총회가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목사가 근거로 하는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과 총회가 적용한 분쟁노예 수습 매뉴얼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충남노예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분쟁노예 수습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느 게 우선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처분은 기각한다 해서 기각을 당했어요. 가처분은 일단은 그 충남노예를 폐지하겠다라는 결의를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달라는 것이.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총회 서기가 포함된 후속처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입장입니다. 후속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노회 정상화에 대한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취업과 결혼, 나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청년 세대가 줄어들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제로 청년, 결혼, 출산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엔데믹 시대 교회 회복의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 포럼이 15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고신대학교 권수경 석좌 교수는 교회의 침체는 과거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오늘의 청년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청년의 과제를 풀어야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전도와 결혼에 대한 설교, 교회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뭐 아이 낳기 운동, 뭐 이런 운동 저는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정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는 아이 낳기 운동, 우리가 하는 뭐 출산 운동이나 결혼 운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비슷할지 몰라도 출발점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어진 논찬에서 서울포럼 이세령 전문위원은 결혼과 출산, 교회 내 청년의 부재에 대응해 한국교회는 변화하려 하지만 실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대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와 실천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서울포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수도권 5개 노회가 협력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북부 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포럼이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과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만드는 동시에 고신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자기중심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가 토론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고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실천적 대안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포럼은 신앙교육과 계승, 그레이스처치에서 젊은이 중심 교회를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서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30년째 음악으로 선교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북 단원들은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북 단장 박마리아 선교사를 만나 자세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 공연을 관람하던 학생들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넋을 놓고 보다가 흥에 못 이겨 급기야 무대에 올라가 공연단과 함께 춤을 춥니다. 보통 때 예배보다 훨씬 신나고 정말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북이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잘 즐겼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은 우간다 공연단 응고마야 문구, 하나님의 북이란 뜻입니다. 공연단은 30년째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가 설립한 아프리카 음악 대학 소속입니다. 우간다에서 고아 사역부터 시작한 박 선교사는 아프리카가 가진 수혜국 이미지를 탈피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음악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이 하나님이 주신 개인들한테 주신 복들을 잘 찾아서 그거를 갈고 닦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립대학은 보니까 그런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주눅이 들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복이 뭔지 그거를 찾아보니까 음악성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은 그런 대륙이구나. 우간다는 식민통치의 잔재로 부족 간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45%가 개신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식민 지배국, 즉 강자의 편으로 생각해 제대로 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이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다른 종족의 음악을 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북 단원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배워갔습니다. 단원들은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Every time that we get on the stage, I'm thinking this is for His glory, not for myself. My idea of joining at first was mostly about the music. My mindset changed because it stopped being about me. It went beyond that. It's like you have a gift, you have a talent that God has given you for a reason.
That means that's your purpose in some way. So it's mostly now God-centered rather than me-centered. 하나님의 북은 2007년부터 전 세계 공연을 다니며 아프리카 예술을 전하고 부족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주신 복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축복하셨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프리카 그렇게 불쌍한 대륙이 아니다. 박성 교사는 아프리카가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음악 선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가 국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국내 정식 개봉을 앞두고 교회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부전교회에서 수백 명의 성도가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가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내달 정식 개봉에 앞서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부산 지역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영회에 앞서 영화를 소개한 구티비 불교본부 김영수 본부장은 세상과 구별되는 영화를 통해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상영이 시작되고 영화를 감상하며 웃음과 울음이 번갈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성도들은 복음을 잘 표현한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이제 기적을 믿고 그걸 기적대로 그 자신이 믿는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어린아이처럼 나 역시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순수하고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유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 굿티비가 지난해부터 국내 교회를 중심으로 상영해온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내달 5일 정식 개봉해 전국 200개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14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6.25 구국기도회 및 보훈 행사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전 유공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훈 행사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한 세대인교회 소강성 목사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보훈 행사에선 6.25 참전 유공자 10명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5일 저녁 7시 2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63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을 주관한 날에 맞춰 강한 반발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6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제언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보름 전 발사한 우주발사체 잔해가 서해에서 인양됐습니다. 인양한 잔해는 직경 2.5m, 길이 12m로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로 추정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설비가 부식되고 전처리 설비 필터와 배기 필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16일 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발전소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총 8건의 고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는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성 검토와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국내에서는 소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쟁여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협쇼핑에서는 천일염의 일시 품절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협쇼핑은 16일 천일염 제품이 절반 넘게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ssg.com에서는 판매량이 6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소금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소금을 대량 구매하고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부처에 대한 지시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계와 수험생, 학부모 사회 등에서는 쉬운 수능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으로 문제를 출제하라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서방의 최신 전투기인 F-16 비행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인 F-16 훈련은 네덜란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점은 올 여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해온 만큼 정책적 오류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 연방준비제도는 14일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화 사용 20개국 유로존도 다음 달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도에 두 번 멈춘 사례는 정책 오류로 평가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데이비드 윌콕스는 4월 3.4%였던 실업률이 지난달 3.7%로 올랐다며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등을 이유로 당국 기업들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적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값싼 의류를 대량 생산하는 세계적인 중국의 패션 기업 쉬이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중국 난징에 기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판도도의 쇼핑앱 테무도 본사를 미국 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행보는 미국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IPO는 전 세계 기업의 주가와 국적 등을 공개합니다. 본사를 외국으로 옮긴 중국 기업들은 중국색을 최대한 빼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묻지마 총격을 당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 지역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한인 권모 씨 부부가 갑작스런 총격을 받았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머리와 가슴 등에 4차례 총상을 입은 아내는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둔 가운데 피격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태아는 응급 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곧 숨졌고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웠던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일부 지역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전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도 짙은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 28도,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수산물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후에 일어날 상황까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입장을 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